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이에요. 오늘 147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용광류 한 마리가 보이군요. 엥? 얘 입은 왜 저렇게 생긴 거지?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이게르사우루스입니다. 이게르사우루스는 중생 대 백악기 때 아프리카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장소는 아프리카 니제르 가두파우아 지역에 있는 엘라즈층으로 백악기 당시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한 환경이고 넓은 강과 그 주변으로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르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두 대 정도의 길이, 높이는 어른 키보다 높은 높이, 무게는 암컷 아프리카 코끼리 정도의 무게입니다. 길이만 길 뿐 덩치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이게르사우루스의 뜻은 니제르의 도마뱀이란 뜻인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이게르사우루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르사우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긴 목을 가진 용광류와는 다르게 좀 짧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용광류 공룡들처럼 긴 꼬리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게르사우루스의 입입니다. 이게르사우루스 입은 그 어떤 용광류 공룡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진공청소기 흡입구가 연상될 정도로 넓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주둥이 공룡이라고 불리는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들의 입보다 더 넓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입에는 무려 500개가 넘는 이빨들이 빼곡하게 일렬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르사우루스는 왜 이런 입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자신보다 낮은 키의 식물들을 쉽게 훑어먹기 위해 이런 구조를 가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입이 넓으니 한 입에 많은 식물들을 먹을 수 있긴 하네요. 이게르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연구하고 3D 기술로 뇌를 재현한 결과 이게르사우루스의 뇌의 방골이관이 수평 형태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는 평소에 이게르사우루스가 머리와 목이 아래로 향한 채로 생활했을 거라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한 머리와 목이 수평보다 아래로 향한 이게르사우루스의 복원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골이관의 형태가 현대와는 달랐다는 등을 들어 그 자세가 이게르사우루스의 평상시의 자세는 아니었을 거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평상태인 복원도가 대부분인데, 과연 실제 이게르사우루스의 머리와 목 자세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이게르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아까 설명에서 나왔지만 이게르사우루스는 초식공룡으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500개가 넘는 이빨들을 사용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식물들을 잘라먹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르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연구한 결과 씹는 데 쓰이는 근육이 약했을 거라 보고 있어 질긴 식물보다는 연한 식물을 선호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용광류 공룡치고는 크기가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육식공룡의 표적이 되기 쉽겠는데요? 네, 이게르사우루스의 크기는 당시 함께 살았던 스코미무스와 같은 육식공룡보다 작았고, 방어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육식공룡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육식공룡뿐만 아니라 당시 강에 살고 있는 사르코스코스의 공룡도 받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르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호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락기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